세상을 떠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전날 맛있는 음식 먹고 가족들과 재밌게 얘기 나누고 잠자리에 들어서 다음 날 평화롭게 잠든 모습 그대로 간직한 채 깨어나지 않고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깨어있는 순간까지 행복했고 떠나는 마지막 순간 고통도 없었으니 이만한 복도 없지 않을까 싶죠. 남은 가족들이야 제대로 작별 인사를 못했으니 아쉬움도 미련도 많이 남고 갑자기 닥친 일이기에 경황도 없고 슬픔도 크겠지만 시간 지나 슬픔이 좀 가라앉고 나면 좋은 추억만 남겨둔 채 깔끔하게 떠난 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일 게 분명합니다. 이와 정반대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살아도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고 죽어서도 가족들에게 좋은 소리 하나 듣지 못할 것이 뻔한 인생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추하고 초라하게 늙어가는 그 지름길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둘러 갈 필요가 없는데 왜그 지름길로 들어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추하고 볼품없이 늙어가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오래 살라는 뜻의 농담으로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살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을 듣는 그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추함을 알기 때문이죠. 제 아무리 100세 시대이고 또 오래 사는 것이 인류의 꿈이지만 벽에 똥 칠하면서까지 오래 사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기는커녕 제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세상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벽에 똥 칠할 각오로 용감하다 못해 미련하게 그리고 바보처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하고 볼품없이 가족들 진을 다 빼먹으면서 살기를 작정한 모양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젊어서 시작한 담배를 지금껏 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흡연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라면 자기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끊을 시기가 아니니까 또는 지금은 끊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계속 피고 있다고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자존심은 있어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 약한 결단력과 얄팍한 의지력을 내보이고 싶지 않아 폭풍을 떨어보지만 그 거짓말에 속는 사람은 자신뿐입니다.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이미 다 알죠. 나약해 빠져가지고 담배에 의지하고 산다는 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담배를 단번에 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암 진단 결과가 나왔다거나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입니다. 목숨은 구했지만 사는 게 아니죠. 언어장애로 말은 어눌하고 반신마비의 감각 이상, 인지능력 저하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제 기본 생활조차 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 매일 밥 먹듯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혼술이 무슨 낭만적이고 고혹적인 멋이라도 있는 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각이 딱 나오는 나쁜 습관입니다. 늘 식사 때마다 반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주는 점심, 저녁 때를 가리지 않기도 하죠. 인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알코올 중독입니다. 저녁 먹고 시원한 맥주 한두 캔과 함께 TV를 보는 것이 하루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자 낙이라는 분들이 계신데 무슨 이유를 대도 잦은 음주는 중독 증상의 하나입니다. 술은 또 고열량, 고지방의 안주와 함께 먹는 경향이 있어서 이 둘이 시너지를 일으켜 건강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부정맥, 심부전, 뇌졸중에 더해서 알코올성 치매도 불러온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딱한 잔, 이것은 추하고 볼품없이 늙어가는 인생의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얼큰한 국물을 들이키는 것입니다. 칼칼하고 얼큰한 국물 좋아하기로 한민족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물에는 엄청난 나트륨이 들어있죠. 싱거우면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높여 심혈관 질환의 발병과 악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는 버릇을 들여야 되죠. 술 먹고 집에 들어와 출출해진 속을 달래기 위해서 라면을 자주 끓여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라면만큼 맛있는 음식이 또 없습니다. 그렇지만 라면 멀리해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라면 맛이 맵지 않고 순하다고, 또 라면 이름이 건강한 듯, 순한 듯 그렇게 붙여졌다고 나트륨이 덜 들어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드셨다가는 혈압이 쑥쑥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네 번째, 누워서 지내는 것입니다. 피곤해진다고 편한 것이 좋다고 움직이지 않고 누워 지내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만 있으면 얼마나 푹신푹신하고 편한지 모릅니다. 누워서 핸드폰 들여보다 졸리면 좀 잠깐 한숨 자고 또 일어나서 핸드폰 들여다보고 말입니다. 밖에 나가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외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하지 않고 편하게만 지내면 이른 나이에 병상에 누워 남은 여생을 송장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고 꼿꼿이 살 수 있도록 근력 운동도 꼭 해야 합니다. 80대에도 청춘으로 살지 아니면 50대의 늙은이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순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뱃살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젊게 살고 싶다,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간절하다면 살부터 빼야 할 일입니다. 허리 두꺼운 배불뚝이에 넓대대한 등짝과 푸석푸석하게 부풀어 얼굴이 중장년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건 중장년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인격은 마음에 쌓는 것이지 허리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가 두꺼울수록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만 갑니다. 그러니 중장년이 되어서는 미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사는 날까지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살을 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하는 것이죠.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숨을 구했지만 몸이 예전 같지가 않기에 지난 날을 후회한다며 하루하루 재활치료를 받아가며 살아가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입니다. 인명은 재천이라고 하지만 사는 날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 추하고 볼품없이 늙어가는 것은 분명 아닐 테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입맛과 습관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사는 날까지 멋있고 럭셔리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